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최고의 팝 가수와 만나더니 이 노래 올해 공개된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빠르게 1억 뷰를 넘겼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아파트가 또 한 번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도입부부터 이 노래가 술자리 게임에서 시작됐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수 로제는 재미삼아 흥얼대던 그 리듬을 아파트라는 간단한 말에 실었습니다. 노래를 같이 부른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도 눈길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술자리 문화를 우리말로 발랄하게 따라합니다. 힘겹게 춤을 추면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합니다. 검정과 분홍으로 채워진 뮤직비디오에서 로제는 자신이 블랙핑크 멤버임을 또 한국인임을 드러냅니다. 노래가 공개된 지 닷새째,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40개 나라 스포티파이 음원차트 1위는 이 노래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 솔로 가수가 미국 음원 차트에서 맨 위에 올라선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북미 쪽 어떤 대중들이나 팬들의 스타일을 보면 코믹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간결한 리듬, 단순한 단어의 흥겨운 반복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술 게임까지 배우자는 챌린지 열풍도 일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